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관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 형식은 중요치 않고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금융당국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허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가항공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LCC 추가 지원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 LCC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 파악을 끝냈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논의 중인데 핵심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LCC가 기한기금보다 채권담보보증권 등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고 그동안 LCC 지원 총대를 맨 산업은행의 지원 여력도 부족해지고 있어 기한기금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한기금 투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LCC가 기간산업에 해당되는지 이견이 있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LCC 간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한기금은 총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직원 300인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LCC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LCC에만 기한기금이 투입되면 유상증자 등으로 자구노력 중인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핵심 기술 보호,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기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모든 LCC를 지원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기한기금으로 일부 LCC만 지원하든 전체 LCC를 지원하든 형평성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자금 지원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LCC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뒤따를 수 있는 논란을 뒤로하고 LCC를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한기금을 투입하는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